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월 13일 연중 제1주간 목요일 마르코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골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교회 문턱이 높아요. 종종 듣게 되는 말입니다. 신부님을 만나려면 사무실을 통해서 이야기하래요. 근심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틈엔가 교회도 사제도 만나기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달랐습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아프든 건강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약자에게 둘러싸인 삶이었고 그들에게 열린 분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하셨으니 그분께는 계층이 없었고 누구보다 공평하셨습니다. 누구나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 아닌가요?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런 편안하고 격이 없는 분, 예수님을 닮은. 게다가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가 겪는 나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내면의 서글픔, 그 이중의 고통을 끌어안으셨던 것이죠. 그의 억울함, 그의 갑갑함, 그의 문드러짐까지 채워주시는 어루만짐입니다. 유다인들은 나병 환자에게 먹을 것은 줄지라도 손은 절대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사 고침받지 못했더라도 기꺼이 주님을 따랐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나를 통해 하느님의 손길, 그분의 매만지심을 누군가 느낄 수 있도록 손을 내밉시다. 서울대교구 남산근 라파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